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 3으로 먼저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이누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 뉘앙스로 살짝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원래 이제 이분이 워낙 경험이 풍부한 분이거든요. 네.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재무부 장관 전에 뭘 했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의장하셨잖아요. 그렇죠. 금리 정책을 펴는 연준 의장을 4년을 했는데 네. 또 그전에는 또 뭘 했냐면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또 뭘 했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지. 그 한 사람의 경제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관직. 그게 사관왕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네네. 한국은행 총재도 했는데 부총리도 하는 거야.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뭐 경제자문 의장도 하는 거지. 네네네. 이런 거는 정말 거의 나는 보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 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거기다 경제학 박사에다가 유명한 노동경제학 교수고 남편은 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저 당연히 이제 이분도 주이시에요. 저 유태인인데 참 그 굉장한 분인데 어쨌든 근데 이 우리가 그 어린이날 휴일을 지내고 있는 동안에 저 의외의 발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틀란틱이라는 매거진이 있잖아요. 거기랑 이제 그 무슨 사전 인터뷰를 하는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옐런 장관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을 지금 서포트하는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재무부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안 저 계속 준비되고 있는 강한 예산 그 확대 이게 통과가 되면 경기 가열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연 시장에서는 어제 말고 그제입니다. 그제 시장에서 우와 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얘기하고 있었는데 금리를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해서 코스닥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1.8% 이상 코스닥? 빠지는. 아니, 나스닥. 갑자기 코스닥 새겨 들으세요. 네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당연히 재무부 장관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불문율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연준과 이 행정부의 어떤 강한 어떤 업무적 분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연준에서 오래 근무한 분이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재무부 장관은 금리 정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금리는 독립기관인 연준의 권한.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네들러니 이게 말실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제 이제 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대담에서 톤이 좀 달라졌는데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그냥 질문자는 그렇게 확언을 해버린 거죠. 연준이 요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기자도 노련한 사람이지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단정을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옐런 장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확실히 내 얘기인데 그 말 내가 예측을 하라. 금리 인상할 거라고 예측한 거거나 금리 인상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여지를 두면은 정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마디 더 한 게 연준의 독립성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대표자가 나 아닙니까? 내가 연준 출신인데 네네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아, 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 네. 하면 이제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학교가 다 열진 않아서 뭐 이런 사람들이 풀타임 일자리를 돌아오지 못해서 구인난이 있고 물가 압력이 있을 수는 있다. 네. 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기저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네. 이렇게 원래대로 이제 말을 주워 담은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자네 델런이 계속해서 그 각을 세웠던 거는 사실은 누구냐면 예를 레리 서머스 같은 분들이에요. 하버드 대학 총장을 했던 이런 레리 서머스 같은 분들은 이제 전임 재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전 전임인가 뭐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 야 미국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은 진짜 역대급 인플레이션 올 수 있다 니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될 텐데.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네 델런이 한참 선배인 레리 서머스한테. 각을 세우면서 아니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건 일시적이고 지금 우리가 나라빚 걱정할 때고 물가 걱정할 때입니까 경제를 살려야지 네. 이렇게 각을 세웠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시장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모든 네. 것이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얘기를 뒤엎은 건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우리의 시장의 고민 아닙니까? 뭔가 찝찝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했고 연준 부의장도 했고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연준의장도 했고 또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정책에 관여를 한 사람이니까 이 시장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얘기인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이거는 이제 그 의도된 무언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만 네. 속내를 좀 들킬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는 거예요. 의도된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작정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준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연준에서 오랫동안 그 근무를 한 기본적으로는 연준 맨이거든요. 네네. 연준에서 이제 성장한 사람인데 그걸 훼손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연준의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준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네. 최근 들어서 뭐 디플레이션 파이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연준에서 쭉 성장한 경제학자 입장에서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 없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또 네. 본인이 그 돈을 많이 푸는 정책에 주도자의 입장에서 야 나중에 진짜 레리 서머스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도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 속내의 일각을 그냥 얘기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해석은 그런 거죠. 의도됐냐 말실수냐 저는 그 중간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자네 델런의 말 중에 금리의 상승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중에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네. 원래 말하는 거, 아틀란틱하고의 얘기 중에서도 모데스트, 완만한 그게 들어가 있. 그건 항상 얘기해 오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완만한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그걸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시기는 적절히 조절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준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네. 사실 전혀 새롭고 뭐 충격을 주고 이걸로 시그널을 줘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거는 좀 과도한 우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준도 미국의 그 행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재무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1분기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2분기에도 네. 더 좋게 2분기 그 성장률은 한 10%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관련 금융 관련 뉴스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은 긴축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예전처럼 회복과 뭐 경기 뭐 부양과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고 반대쪽에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확실한데 그 전제는 뭐냐?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와 병행해서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이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옐런의 이 말 한마디로 미국 시장이 주시장에서 뭐 돈이 빠진다든지 그렇게 너무 예단하거나 그렇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네. 남아있는 2분기나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류의 발언들은 우리 투자시장, 그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좀 많이 놀란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한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네. 하는 그 돈이 지금 근 80조 가까이 또 됐군요. 네. 역시 SK 환불돼서 그런 거예요. 네,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제 공모조청에서 이제 환불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81조 원이 이제 환불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중에 절반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증시 대기 자금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이죠. 네. 이게 77조 9천억 정도가 돼서 역대 최고치인데 이번엔 뭐 통계 제대로 하셨겠죠. 지난번에 역대 최대 너무 많이 늘었는데 그게 네. 한증권사에서 실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번엔 뭐 제대로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달 30일까지 투자자 예탁금이 58조 4천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SKIT 공모 청약증권 환불이 되면서 하루에 30% 즉 19조 4,852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된 거죠. 여기다가요 CMA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이것도 역시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예탁금 성격의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42조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 70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탁금하고 CMA 같이 즉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역대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저금리 상태에서 다른 권역 은행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쪽으로 돈이 환류하는 그런 일들은 아직도 상당히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아까도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리 쪽으로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혹은 그 이상으로 돈을 묶어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네.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기를 내기에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대기 자금이 어느 쪽에 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투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코로나 만든 회사들의 그 특허 지적재산권을 그냥 풀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의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일부가 네. 백신을 거의 이제 차별적으로 독점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인도 같은 데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네. 이제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이번에만큼은 예를 예외를 예외를 두고
예를 들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백신 개발 업체들이 가져야 될 당연히 가져야 될 지적재산 특허권을 풀어주자. 그래서 다른 제약 업체에서도 이걸 만들어서 빨리 유통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죠. 이분은 이제 타이완 계입니다. 성명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굳게 믿고 있지만은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정부는 WTO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도록 격려할 계획이다. WTO가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아주 현실적인 것들만 보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내리는 그 합의를 통해서 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화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몇몇 제약업체 중에 이 한 군데 정도가 예를 들면 우리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저 일부 제약업체들은 우리 이걸 돈 벌 생각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유전자 제약 저 뭐죠 바이오 제약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바이오 이걸 카피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바이오 시밀러죠. 네. 일반 제약업체에서 카피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바이오 제약이 합성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이 조치가 되면은 바로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약 업체들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노바백스도 4.94가 빠졌고 모더나가 6.19가 빠졌고 화이자는 이 매출 비중 작잖아요. 작고 네. 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화이자가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로 다 돈 벌 생각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장 막판에 낙폭을 해서 회복을 해서 0.05 플러스 상승 반전을 하는 그러니까 이 관련 주들의 주가 움직임도 모더나는 이거밖에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졌겠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번 이거는 진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뭐 그걸로 많이 돈 벌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니, 당연하죠. 지적재산권 풀었는데 그걸로 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좀 하여튼 원가보다 약간만 더 요거 풀면은 그래도 뭐 삼바나 셀트리온 이런 데서 1차적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업체 중에 제일 잘하는 업체니까요.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저희가 이 뉴스 전해드린 동안 채팅 하나를 봤는데 70대 우리 누님이십니다. 네, 누님이 아침마다 뭐 채팅 같은 건 못 하고 그냥 방송만 쭉 보고 계신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시는 우리 70대 누님이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채팅으로 열심히 뭐 이렇게 글 쓰진 않으시지만 묵묵히 봐주시는 분들, 묵묵히 들어주시는 분들,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든 뭐 팟빵이든 아니면 페이지2 앱이든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덕에 저희가 이렇게 매일 아침 힘내서 방송하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미주미 이항영 교수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